好多人話女人30係一個關口。 반길 수도 없는 30. 그렇다고 밀어낼 수도 없는 30을 맞이한 두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봉했던 홍콩 영화 나의 서른에게라는 영화인데요. 3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그리고 승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임약군이란 인물은 30살이 되던 날 드디어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째서 임약군은 큰 행복감을 얻지 못했죠. 매일같이 전화해 밥을 먹으러 집에 언제 올 거냐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전화가 항상 귀찮기만 한 임약군. 반대로 여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임약군과 달리 그저 인생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황천락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임약군은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그야말로 굉장히 잘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반대로 황천락은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뒤를 전혀 보지 못했던 임약군은 어느 날 갑자기 새를 들어 살고 있던 집에서 무작정 쫓겨나게 되죠. 마침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던 황천락이 한 달 동안 비우게 될 자신의 집을 임약군의 사정을 어찌하여 듣게 되었다가 아무렇지 않게 빌려주게 되는데요. 황천락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살게 된 임약군은 그녀의 집, 그녀의 때가 묻은 물건 하나하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며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죠. 인생의 쉼표를 임약군은 황천락 덕분에 얻게 되었던 겁니다. 어항에 기르던 거북이 두 마리에게 모두 이름이 있었고 심지어 인형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임약군은 자신의 30,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황천락이란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설계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거북이나 새, 인형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있든 없든 그냥 거북이거나 단지 인형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황천락이란 인물처럼 아무리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할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크게 관심조차 없었던 임약군은 인생의 쉼표를 만나게 되면서 그제서야 부모님과 함께하기도 하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걷기 시작합니다. 영화 나의 서른에게 엔딩에 흘러나오는 OST 장국영의 유령계시 속 가사가 영화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게 또 포인트인데요. 꽤나 잔잔하면서 그 가사가 전혀 다른 30살을 맞이한 임약군과 황천락을 빗대어주는데 한편으론 짠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그립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꼭 그때의 나를 기억해줘, 언젠간 꼭 기억해줘라는 가사는 마치 한없이 뒤로 가 있을 나의 30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 지금은 무섭기만 하고 아프기도 하는 30살이겠지만 언젠간 기억하고 싶은 나의 30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기엔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도전하기엔 너무 커버린 것 같은 오늘의 영화 나의 30에게였습니다.